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의원 후보 기호 3번 황문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일단의 검찰 지상주의자들이 민초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일개 장관이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법기술자 한동훈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검찰의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치주의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의 첫 번째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의 입법 조치들을 일개 법무장관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우리 민주 대전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오른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우설치를 방해했습니다. 경찰을 31년 전 내무부 치안무부 시절로 되돌려 놓으려는 역사적 반동이자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획득하고 쌓아올리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피를 요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검찰주의자들에 의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소리 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사 부분이 사라지고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권력농단과 부패는 무정부상태를 방불케 하는 지독한 무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제일 먼저 덮치는 곳은 힘없는 국민들의 민생입니다. 고물가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이 다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15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가 신림동 반지하에 사는 일가족 3명을 줌으로 내몰고 있는 그 순간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가 아닌 자택으로 퇴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택에서 고립됐습니다. 11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의 국민이 실종됐습니다. 재난중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검찰공화국에서 부부가 휩쓸고 간 자리에 흙과 쓰레기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회 재난 불평등의 민낯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검찰공화국이 불러일으킬 결과는 무엇이며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검찰 지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지락펴락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동지들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락할 때 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침묵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손아귀에 나와 당의 운명을 맡기는 어리석은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된 이후에 과거를 찢는 행동했습니다. 민생도 개혁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더 나은 정치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게 됐고 북적남북상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막심한 피해를 겪게 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 동지들께 머리 숙여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반성과 성찰로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탈취해야 합니다. 중앙과 대전시당에 강하고 유능한 지도부를 세우고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고 민주당 전체의 변화와 승리를 견인해내는 대전시당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대전시당 위원장이 되겠습니다.